자, 코드를 이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담수 만드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LNL은 이제 0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0에서 시작하고 이제 매 시점마다 하나씩 더해갈 거예요. 로그 덴스티를 더해갈 겁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제 로그 덴스티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로그 덴스티. 이제 YT의 덴스티. 근데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T 제곱인 거. 근데 얘를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어제의 예측오차의 제곱. 그리고 어제의 변동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t가 1이다. t가 1이다 그러면 0 시점의 예측 오차, 0 시점의 변동성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값은 보통 그래서 이 c라는 게 알파 제로입니다. 우리 교과서 알파 제로 빼기 뭐 갬마 1, 알파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뭐 AR 모양의 무슨 unconditional mean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얘는 시그마 제로의 제곱 E0의 제곱인 거죠. 0 시점의 예측 오차의 제곱, 0 시점의 변동성. 초입값만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면, 이제 1 시점의 시그마 T 제곱, 결정되고, 그러면 이제 우도값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T가 2일 때 해야 돼요. T가 2일 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T가 2일 때는 내가 1 시점의 예측 오차가 필요해요. 1 시점 예측 오차는 여기 있습니다. 1 시점 예측 오차. Y1에서, 현재, 아직은 T가 1입니다. Y1에서 뮤를 뺀 것의 제곱. 뭘 우리가 E0, 이 0, 시점의 예측 오차의 제곱, 이 L은 제가 레그란 뜻이에요. 얘가 AND 만나서 넘어가면 얘가 T가 2가 되지만 T가 2가 되면 얘가 바로 전 시점의 예측 오차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지금 1 시점의 시그마 T 제곱을 그냥 이름만 바꿔준 거예요. 왜냐면 다음 기에 가면 얘가 어제의 예측 오차의 제곱이 돼. 아, 어제의 변동성이 되니까. 그럼 이게 계속 맞물리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t가 1일 때만 사용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t가 2일 때부터는 이제 그 전기 값들을 계속 저장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계속 맞물려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담수를 이제 1부터 캡티까지 한 번에 계산 안 되고 반드시 순차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럼 우담수 계산 끝나는 거죠. 끝. 예.